소리 인기 좋네. 요새 은근히 많이 가네. 지금 이제 끝났나요? 조금 더 돼야겠다. 어? 이제 하자. 아, 해야겠다. 야, 오늘 시작해볼까?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숙제는 없는 대신에 이거 다음 시간에 시험 볼 테니까 여기다가 이거 갖고 와라. 고대 연습한 거 시험 또 줄게. 다음 시간. 아, 지금부터 이제 세 개를 무조건 40분 안에 해야 돼. 자, 빨리 쉬워. 자, 대명사 세 가지가 나와. 첫 번째, 대명사의 수의 일치. It, they, them, that, those, once, one의 밑줄 있는 문제야. 오케이? 이게 뭐냐면, 들어봐. 대명사는 앞에 어떤 명사 가리키지. 그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묻는 거야. 만약에 단수명사 가리키면 여기서 답 뭐니? 단수명사 가리키면 여기서 단수가 뭐야? It, that, one. 나머진 복수. 오케이? 그럼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 해석해서 가리키는 명사 찾아. 가리키는 명사 찾아서 그 명사의 단복수 확인하면 돼. 해석문제야, 해석문제. 해석해서 가리키는 명사의 단복수 확인. 자, 빨리 쓰시고. 그리고 여기 노란색 요 세 개 줄자. 이것도 노란색이다. That, those, one, once. 자, 요거는요. 여기에 밑줄 있으면 무조건 수의 일치 문제야. 이것만 물어. 여기 밑줄 있으면 무조건 이것만 물어. 나머지 거는 이것도 물을 수 있어. 이 밑에 것도. 자, 두 번째. 대명사냐 관계대명사 물을 수 있는데 이거는 어쩔 때 묻냐. 주어 자리입니다. 헷갈렸어. 주어 자리에 대명사의 밑줄이 있을 때 이거 물을 수 있어. 얘들아, 이거 뭐 묻는 거야? 대명사랑 관계대명사 차이가 뭐야? 관계대명사는 관계가 뭐죠? 관계? 두 문자 이어준다 그 말이야. 무슨 사? 접속사 기능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야. 그러면 이거 뭐 묻는 거야? 접속사 쓰냐 안 쓰냐 묻는 거지. 어떻게 풀어? 접속사 쓰냐 안 쓰냐 어떻게 알아? 공식 이용해. 얘네 이런 공식 알아? 접속사의 개수는 수학 같다. 동사의 개수 마이너스 몇이게? 그쵸? 오, 어떻게 알았어? 1입니다. 내가 틀었냐 안 틀었냐? 마이너스 1입니다. 왜? 자, 접속사는 두 문장 이어주지. 자, 요렇게 두 문장 이어주죠. 한 문장 또 한 문장 요렇게 이어주는 게 접속사. 그러면 전체를 봐봐. 접속사가 하나일 때 동사 몇 개? 두 개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야. 저거 이용하면 돼. 마지막, 대명사냐 셀프냐 물을 수 있는데 언제 이거 묻냐?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의 밑줄 있을 때 이거 물을 수 있어. 목적어. 이건 어떻게 푸냐? 요 대명사의 주어를 찾아. 주어를 찾아서 이 주어와 요 대명사가 똑같은지 확인해. 동일 여부를 판단해. 똑같은지 확인해. 동일 여부 판단. 그래서 주어랑 똑같으면 답이 뭐게? 셀프야. 안 똑같으면 셀프 아니야. 끝. 자, 문제 시작. 이거 좀 어려울 거야. 문제 좀 어려울 거야. 자, 밑줄이 뭐를 가리키나 해석 잘해봐.
그럼 밑줄이 가리키는 명사 찾아서 밑줄. 명사의 밑줄. 해석 문제야, 해석. 자, 30초. 자, 니네가 대답을 하면 해석 안 하고 패스할게. 1번에 이시 가리키는 게 뭐죠? 그것이 뭐죠? 그렇지. Wild animals. 야생 동물들이야. 해석 안 한다. 그러면 복수니까 틀렸네. 하면 그렇지. Them. 아, 그리고 얘들아. 이거 목적어 자리잖아.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니까 모두 확인해야 돼. 그 위에 봐봐. 대명사냐, 셀프냐. 이것도 틀리네. 오케이? 그러면 주어랑 달라. 똑같아. 주어가 지금 사냥꾼들한테 hunters. 다르지? 뱀 셀프스 안 되죠? 자, 2번. 이건 해석해야겠다. 각각의 스위스인들은 recognize, 인정합니다. 대디아를. 그 자신의, 아, 니네 이거 모르는구나. 자, prosperity 하면은 번영, 번성이라는 뜻이야. 번영, 번성. 그 브리프가 브리프인이란 뜻이야. 앞에 여기 스위스인들. 각각의 스위스인들은 인정한다. 그 자신의 자 prosperity 번영은 이것도 알아도 be bound up with 하면은 bound가 묶다, bind의 pp야. 그러면 뭐뭐와 묶여지다가 뭐니? 뭐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뜻이야. 아 이거 뜻 몰라서 못 풀었구나. 자, 그러면, 찾아봐, 찾아봐. knows가 뭐야? 그 자신의 번영은 그의 이웃들의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웃들의 뭐죠? 번영이지, 번영. 번영이지, 그쵸? prosperity를 봤죠. 단순해, 오르막뻐. 단순인가? knows의 단수가 뭐야? 대시죠, 대. 네. 3번. 얘들아, 3번은 무슨 자리? 주어 자리지, 주어 자리. 그쵸? 레이가 주어잖아. 그래서 뭐 확인해? 대명사냐, 관계대명사냐, 레이냐, 위치냐.
요거 확인해 보자. 자, 공식 이용하자. 접속사 몇 개? 하나도 없어. 0개. 맞지? 그 다음에 동사 몇 개? 동사 세봐. 몇 개야? 여기 하나 lived, lived. 하나 또 day 뒤에 expanded. 두 개지. 그러면 고개 드시고. 자, 공식 대입해봐. 접속사 몇 개 돼야 돼? 하나 돼야겠지. 따라서 답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답이지. 오케이? 요거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필기 좀 해봐, 필기 좀. 자, 여기 문장에 놨어. 자, 지금 이 문장 보시면 2차 세계대전 전에 이거는 전면구 빼세요. 그냥 전면구 빼시고요. 그 뒤에 보시면 미국 인구의 5분의 1 이하가 까지가 주어지. 살았다가 동사지. 이렇게 표시해봐. 주어 동사 표시하고 그 다음에 네이 앞에 콤마 동그라미 쳐봐. 그리고 이거 필기해. 자, 지금 문장처럼 주어 동사 문장이 오고요. 콤마가 오면 얘들아 여기 콤마 뒤에 여기는 뭐가 오니? 생각해봐. 여기는 올 게 세 가지밖에 없어. 세 가지. 이거 알면 문제 풀기 쉬워. 자, 첫 번째 뭐가 올 수 있죠? 부사절이 올 수가 있죠? 부사절. 쌤, 부사절 어떻게 생겼는데요? 우리가 또. 접주동 아니야? 접속사 주어동사. 부사절은요. 두 번째, 뭐 올 수 있어? 에이, 부사절은 뭐로 바꿀 수 있어? 접속사 생략, 주어 똑같으면 생략, 여기 ing, 무슨 구문? 분사구문으로 고칠 수 있잖아. 분사구문 올 수가 있겠죠? ing나 pp로 시작하겠죠? 세 번째가 지금 나온 거. 컴마, 위치가 올 수 있죠. 위치. 관계 대명사절이 올 수가 있죠.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이 세 개밖에 못 와. 그래서 대인은 안 되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 4번. 자, 4번의 대문 뭐야? 누구야? 자, 해석. 예를 들어 사람들은 종종 adapt, 채택합니다. 의리상 스타일들을 채택한대. 자, which 선행사 대입해. 근데 그 의상 스타일들은요. 아, 이거 눈치해야 돼. distinguish A from B죠. 자, distinguish A from B가 뭐야? A를 B와 구분 짓다죠. 의상 스타일들은 밑줄 그들의 사회에 사람들의 집단들과 구분 지어줍니다. 밑줄 누구야? 그들 누구야? 사람들이죠. people. 그래서 복수, 맞네.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해. 이거 목적어니까. 뱀이냐, 뱀셀프스냐. 그것도 확인해. 주어랑 똑같아, 달라. 지금 주어가 관계대명사 위치 아니야. 따라서 선행사를 주어로 봐야죠. 그래서 주어는 선행사, 의상, 스타일. 그게 주어입니다. 다르지? 얘는 people이고. 그래서 themselves 안 됩니다. 마지막 5번. 누구니? 해서 한 연구가, 자, 선행사 대입하시고요. 근데 그 연구는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을 사용했대. who? 또 선행사 대입해. 근데 그 자원봉사자들은요. 허락했대. 그들이 벌들에 의해서 쏘여지도록 허락했대. 그들 누구야? 자원봉사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수니까 맞네? 하면 안 된다고. 목적어니까 뱀이냐 뱀셀프스냐 확인하라고. 주어가 뭐야? 관계대명사 후잖아. 그래서 선행사 volunteers가 주어잖아. 똑같네? 주어랑 똑같네. 그래서 답 뭐야? 뱀셀프스야. 어렵지.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갈게요. 빨리 하시고. 자, 5번은 형용사냐 부사냐 문제인데 이거는 형용사나 부사의 밑줄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푸는 방법. 1단계. 밑줄 뒤에 형 부사가 꾸며주는 말이 있나 본다. 불러보세요. 형 부사가 못 꾸며줘. 일단 형용사가 못 꾸며줘.
명사. 이건 다르지? 그 다음에 부사는 못 꾸며줘. 명사 빼고 형무동문. 형무동문. 형이 뭐야? 형용사. 부가 뭐야? 부사. 동이 뭐야? 동사. 아, 문이 문장 전체인데 그건 쓰지 말고 대신에 준동사 써. 준동사. 형무동준. 이 있나? 확인합니다. 알겠죠? 요 다섯 가지가 있나 봐, 뒤에. 그래서 있으면, 얘들아, 있으면, 요게 뒤에 있으면 그냥 꾸며주는 거야. 그냥 꾸며주는 거야. 있으면. 그러면 여기 써봐. 뒤에 명사 있어서 명사 꾸며주면 답은 형용사니 부사니? 형용사고요. 뭐 꾸며주면 답이 부사니? 요 네 개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지. 2번이 더 중요해. 없으면, 얘들아 뒤에 봤는데 요 다섯 개가 없어. 없으면 뭐 묻는 거야? 밑줄 자리가 보호자리인지 묻는 거야. C가 보호다. 보호자리인지 묻는 거야. 자, 물어보자. 보호자리면 답은 형용사니 부사니?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지. 그래서 보호자리면 답은 형용사. 아니면 답은 부사지. 이해돼? 자, 보호는 두 가지가 있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무슨 보어? 주격 보어. 목적어 보충 설명하는 무슨 보어? 목적격 보어가 있지. 어떻게 구분해? 앞을 딱 봤을 때. 앞에 주어 동사 있고 목적어 없으면 주격 보어인지 묻는 거죠. 이 형식. 앞에 주어 동사 목적어 있으면 목적격 보어인지 묻는 거지. 자, 주격 보어부터 할게요. 야, 보어 모르는 사람 잘 들어. 얘들아, 이 자리가 주격 보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니? 주격 보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판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자, 주격 보어는, 첫 번째. 주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주어랑 무슨 관계가 성립해? 아, 동격보다. 주어가 이거 하다. 뭐뭐가 이거 하다. 이걸 무슨 관계라 그래? 주술 관계라 그래. 주어 서술어. 주술 관계가 성립하면 보호야. 요게 말이 되면 보호야. 말이 안 되면 보호 아니야. 그게 보호 판단 첫 번째 방식이야. 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가 더 쉬워. 두 번째는요, 아싸리. 그냥 아싸리. 주격 보호 취하는 동사를 그냥 다 외워, 그냥 외워. 뒤에 주격 보호 오는 동사를 다 외워. 쌤, 많지 않나요? 안 많아. 딱 32개야. 32개 외우라고. 어떻게 외워, 32개네. 32개 못 외우지. 다행히도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89개야. 그 89개만 외우시면 돼. 자, 적자. 첫 번째, 감각동사.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은 몇 개? 다섯 개. 오감동사, 그리고 인간동사. 시각부터 불러, 시각. 여기서 또 see, watch 하면은 진짜 혼나는데. 야, see랑 watch는 보다지, 보다. 그건 지각동사야. 이건 달라. 이거는 보이다의 뜻이야. 알겠어? 보이다가 뭐야? look이잖아, look. look. 보이다. 에이. 응? 응. 잠깐만. 니가 재원이. 호진이. 재원이. 서준이. 동민이. 서준이? 야, 니네 서준아. 너 마스크해야 돼. 왜냐면, 쌤 독감이거든? 너 걸리면 너 2주 동안 공부 못한다. 나 책임 안 진다. 어이씨, 너 그러면 너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자, 룩. 야, 요새 있다. 요새 학교 가면 마스크 거의 끼지 않냐? 웬만해도 끼고. 어머 때만 보는데. 특히 여학생들은 다 끼지. 남학생들은 끼는 있고 안 끼는 있고. 아. 쌤들은 어때, 쌤들? 쌤들도. 쌤들도 이렇게 쓰는 거. 그래? 날씨 더 덥겠죠. 아이고, 그렇지. 자, 그래서 봐봐. 보이다가 룩. 들리다가 봐, 들리다. 얘들아, hear, listen은 듣다. 지각동사. 이건 들리다. 사운드죠, 사운드. 지각이랑 감각이랑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냄새 나다는 냄새 맡다랑 똑같아 보여요. smell. 맛이 나다 맛보다 똑같아 보여요. taste. 느껴지다 느끼다 똑같아 보여요. 이 세 개는 지각, 감각 다 되죠. 그 다음에 외견동사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 뭐뭐한 것 같다, 뭐뭐하게 보이다. 자, 이런 뜻의 동사. 딱 두 개 있는데. 뭐 있어? see 말지, see. 그치, appear. 잘하네. 문법 좀 했네. 그 다음에 기타. 비동사는 뜻이 두 개. 있다랑 이다. 이다의 뜻일 때 뒤에 보호가 오지. 이다라고 써. 마지막으로, 자, remain이 뭐니? remain.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남아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다 여기서 문제 나와. 자, 넘어갈게. 이제 목적격 보호야. 마지막. 자, 목적격 보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첫 번째 방법.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함으로 목적어와 무슨 관계 따진다? 주술 관계 따진다. 두 번째 방법. 목적격 보호 취하는 동사를 외워라. 많지 않나요? 개만아, 이건 200몇 개야. 어떻게 외워? 이건 얼마 다행인지. 200몇 개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딱 다섯 개야. 진짜 딱 다섯 개. 더 적어. 딱 다섯 개. 무조건 외워라. 상태 동사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상태로 만들다, make고요.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 keep이고요. 어떤 상태로 남겨두다, leave입니다. 이 세 개를 상태 동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뒤에 또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해.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인식 동사. find. 여기서 find는 알다야, 알다. 찾다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고려하다 알지. consider. consider. 요거 다섯 개만 시험해. 오케이. 자, 문제 시작. 자, 마무리. 자, 볼게요.
1번 빨리. 자, exact는 무슨 사? 정확한 형용사. 그래서 무슨 문제? exact냐, exactly냐? 형용사냐, 부사냐? 자, 1단계. 뒤에 꾸며주는 말 있어, 없어? alike는 무슨 사야? 똑같은 이란 형용사 아니야. 있잖아. 정확히 똑같은, 꾸며주죠. 그러면 형용사 꾸며주는 건 무슨 사? 부사니까, 뭐 붙여? exactly. 정확히. 2번. 역시 형용사냐, 부사냐인데, 요렇게 바로 쳐보세요. 이거 뭐예요? 자, 아까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에, 여기 보세요. 주격 보어인지, 묻는 문제는 여기서 많이 나와요. 간접 의문문, 도치구문, 수동태. 자, 이 바로 친 건 뭐니? 간접 의문문인데, 이건 얘 정의 알아도 간접 의문문의 정의 꼭 기억해야 돼. 자, 간접 의문문이란, 의문사 있는 덩어리가 목적어 자리 오는 거야. 다시, 쌤이 뭐라 그랬어? 의문사 있는 덩어리가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오는 거야. 자, 지금 여기가 이거를 증명해. prove의 목적어 자리지. how가 의문사지. 그래서 의문사 있는 덩어리가 목적어 자리 왔지. 이게 간접 의문문이고, 이건 어순이 시험에 나오죠. 어순 어떻게 돼? 의, 주, 동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원래 문장은, 원래 문장? 원래 어순은 이거죠. You are how smart. 당신은 얼마나 똑똑하다. 원래 이 문장인데 의주동이 돼야 되므로 의문사 how smart가 앞으로 나온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답 나오네. 답은 smart가 되겠지. 왜? 보호자리 아니야. 비동사가 이다 아니야. 앞에 이다, 비동사. 그래서 보호자리지. 그치? 보호는 형용사. 어순 바뀐 거예요. 자, 3번. 뒤에 꾸며주는 말 있어, 없어? 에지가 두 개 오면 각각의 품사 외워라. 각각의 품사 외워라. 자, 앞에 에지는 부사입니다. 부사로 그만큼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에지는 접속사나 전치사. 뭔 뜻이야? 만큼처럼이라는 뜻이야. 만큼처럼. 그러면 접속사나 전치사 못 꾸며주지. 꾸며주는 말 없죠. 그러면 무슨 문제? 밑줄 자리가 보호자리인지 묻는 거지. 자, 보호자리인지 묻는 거고요. 앞에 보면 목적어 없네. 목적어 없네. 주격 보호인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들아, 동사 보자. 동사. 동사가 뭐야? 르. 뭐야? 뒤에 보호가 오는 동사죠. 그래서 보호니까 ly 빼죠. 형용사. 아, 또 어떤 애가 질문하더라. 선생님, 요 앞에 에지가 보호 아니에요? 이 에지는 부사인데 어떻게 보호가 돼요? 밑줄이 보호야. 여기가 보호지. 4번. 자, 역시 형용사냐 부사냐. 뒤에 꾸며주는 말 없기 때문에 보호인지 묻는 거고요. 이건 앞에 목적어 있네. 그들의 평상시의 임무를 목적어. 그래서 목적격 보호인지 묻는 문제. 자, 동사 보자. 동사가 뭐야? carry out. 실행하다라는 뜻이야. 실행하다. 이거 목적격 보호 취하는 동사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보호자리 안 되고 못 꾸며줘. 그들의 평상시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실행해. 효율적으로 실행해. 동사 꾸며줘. 보호 아니고 동사 꾸며줘. 그래서 부사가 되겠죠. 얘들아, 이거 목적어랑 주술 관계 따져봐봐. 봐봐. 평상시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실행한대. 그러면 임무가 효율적인 거야? 임무가 효율적인 거야? 아니지. 주술 안 되지. 그래서 보호 아니지. 그 다음 5번. 자, 뒤에 꾸며주는 말 없어요. 앞에 목적어 있어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인지 묻는 문제고요. 동사 위치, 시, 어때? 상태 동사. 이거 뒤에 보호가 오죠. 그래서 답은 형용사가 되겠죠. 신체의 내부를 따뜻하게 유지해. 마지막 6번이 중요한데, 이것도 뒤에 꾸며주는 말 없기 때문에 보호인지 묻는 거고, 앞에 목적어 없기 때문에 주격 보호인지 묻는 건데, 특이하게도 동사가 뭐니?
비동사 BP 수동태입니다. 요런 게 요새 시험에 많이 나와. 자, 밑에 당구장 표시 이렇게 표시하고 써봐. 동사가 BPP일 때는 동사가 BPP일 때는 주술 관계를 이용해서 보어인지 파악한다. 주술 관계를 이용해서 보어인지 파악한다. 자, 그럼 해보자. 봐봐. 전기는 인식되어져 왔대. 그만큼, 자, 해솔더스가, 뭐라 이거? 해솔더스가 뭐야? 해솔더스 하면 위험하니고요. 해솔더슬리는 위험하기야. 사실, 전기는 그만큼 인간들에게 위험하게 인식되어져 왔대. 해보자. 시작. 전기가 위험하다. 되네? 되네? 내용 되지. 그래서 보호 맞죠. 답은 형용사 ly 뺀다. 해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recognize는 무슨 동사니? recognize 무슨 동사? 인식하다. 뭐, 이거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나, 뭐, 생각하다, 알다, 믿다, 추측하다, 이런 거 있지. 이런 걸 인식동사라고 해요. 지각동사랑 인식동사는요, 기본적으로 오형식 동사예요. 이네 혹시 아니? 5형식 문장은 수동태고 치면 몇 형식 되는지 알아? 이거 외우면 좋아. 외우면 좋아. 자, 3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치면 1형식이 되고요. 직접 해봐. 4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치면 3형식이 돼요. 5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치면 2형식이 돼요. 오케이? 3143. 그래서 이 문장 몇 형식이야? recognize는 5형식 동사. 이거 수동태니까 2형식 문장이죠. 그래서 조절인 보호자. 세모 그렇게 풀었어. 자, 하나만 더 쉴게요. 오늘 한 게 고등학교 문법 80%? 거의 다야. 자, 병렬구조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병렬구조 파는 거죠. 자, 어떤 문제가 병렬구조 문제냐. 여기서, 자, 밑줄 앞에, 얘들아, 문제 밑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밑줄 앞에, and나, or, but이 있으면, 무조건 병렬구조, 평행구조 문제인데, but은 시험에 요새 거의 안 나와. 거의 and나, or. 그리고 조심할 게 있습니다.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요 사이에, 요 접속사랑 밑줄 사이에, 요 사이에 부사나 부사구, 전명구, 요게 낄 수 있어. 요 사이에 요게 낄 수 있어. 요게 요 사이에 껴도 병렬구조 문제야. 오케이. 자, 어떻게 푸냐? 푸는 방법. 잘 들어. 주로 밑줄은 동사나 준동사에 쳐 있을 거야. 그래서 똑같이 이 앞에서도 동사랑 준동사를 찾아서 모두 밑줄 차. 자, 여기에서 동사나 준동사를 찾아서 모두 밑줄. 그 다음에 양쪽의 동사 준동사의 모양을 똑같이 맞춰주면 돼요. 얘들아, 병렬 구조가 뭔지 알지? and, or 양쪽에 대응하는 말 길이는 모양이 똑같다고. 그래서 요거랑 모양을 똑같이 맞춰주면 돼. 근데 문제는 앞에 동사나 준동사가 하나밖에 없으면 겁나 쉬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앞에 동사나 준동사가 ing밖에 없어. 그러면 모양 똑같이 맞추니까 뒤에도 ing 아니야, 답이. 겁나 쉽죠. 근데 그런 문제 안 나오죠. 앞에 동사나 준동사가 2개 이상 나온단 말이야. 2개 이상. 뭐 ing도 나오고 후부정사도 나오고, 뭐, 원형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들아, 뭐랑 모양을 맞출지 어떻게 판단해? 뭐 해봐야 돼? 해석해서 대응하는 것과 모양을 똑같이 맞춰주면 돼. 해석 문제.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은 특이한 병렬구조 문제입니다. 3번. 동사나 준동사가 아니고, 진, 구나 절의 밑줄이 있으면, 이거는 구조상의 평행구조 문제야.
구조상의 형용을 주는 거죠. 이건 뭐냐면 and or 양쪽에 있는 말은 구조까지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조까지 똑같아야 돼. 이따 문제 풀어볼 거야. 마지막 상관 접속사의 병렬 구조 문제인데 일단 상관 접속사가 뭔지부터 쓰자. 이거 니네 아는 거야. 내가 하나만 딱 써줄게. A 혹은 B가 뭐야? Either 뭐야? Either 나 뭐야? A 이거 중학교 때 연락이 배우지 않았냐? Or B잖아. A 혹은 B 이런 거 알지? 이런 게 상관 접속사야. 이제 불러봐 그러면 또 불러봐. 또 말할 테니까 영어 불러봐.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가 뭐야? Neither. 그렇지. Neither A nor B 이런 거. 자, A뿐만 아니라 B 알까? A뿐만 아니라 B. Not only. Only A 그렇지. 얻었어. 이런 게 상관 접속사. 중학교 때 시험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은 거 있었지. 뭐로 바꿀 수 있어? B, S, will, S, A. 그치. S, B, S, will, S, A. A, B 순서 바뀌는 거 알지? Will, will. 그 다음에 A가 아니라 B 알아? A가 아니라 B.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두 개 나왔다. A, B 둘 다 알아? 뭐야? Both A, and B죠. Both A and B. A, B 둘다. 마지막. Whether A or B가 뭐니? Whether A or B. A이건 혹은 B건 간에. 뜻은 알아야 돼. A이건 혹은 B건 간에. 요런 게 상관 접속사인데요. 자, 마지막이다. 자, 요게 문제 나왔는데, 아니, 딱 보니까 B에 밑줄이 있어. 요게 밑줄이 있어. 그러면, 아하. 병렬 구조 문제구나. 눈치 까셔야 돼요. 여기 써. B의 밑줄이 있으면 병렬 구조 문제. 어떻게 풀까? 여기서 병렬 구조가 뭐니? A랑 B는 생긴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 그거야. 그래서 뭐랑 모양을 맞춰줘? A와. 자,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자, 요거는 풀만하죠? 3번만 빼고. 자, 시작. 1번. 앞에 엔드 있어. 무조건 병렬 구조 문제. 해석하면 바보 멈춤이. 왜? 엔드 앞에 동사나 준동사가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동사나 준동사. 스튜드밖에 없죠. 맞잖아. 요거랑 모양 맞춰. 과거, 과거. 맞지? 2번. 앞에 or. 병렬 구조 문제. 자, 동사, 준동사 모두 밑줄 쳐봐. 해고 밑줄. 아니,
얘들아, have to는 해야 한다. 이거 조동사다, 조동사. 빼자. of meet you. pushing meet you. depressing meet you. 이렇게. 이 셋 중에 뭐랑 맞춰? 해석해봐야 이제 해석해봐. 뭐랑 맞춰야 돼? pushing, depressing에 맞춰야지. 그래서 똑같이 ing, slightly 되겠죠. 자, 왜냐? 번호 매겨. 얘들아, pushing 1번, depressing 2번, sliding 3번, 세 개 다 어디에 연결돼? 어디에 걸려? 바이에 걸려, 바이에. 자, 해석한다. In the metro, 지하철에서 당신은 스스로 문을 열어야 해. 세 개 함으로써. 첫 번째, 버튼을 누르고. 두 번째, 레버. 그 지렛대 알죠, 지렛대. 지렛대를 내리거나 또는 그것들을 밀어내므로써 스스로 문을 열어야 돼. 해석돼? 이 세 개 함으로써. 맞잖아. 전치사 ing 아니고. 오케이? 자, 3번. 앞에 all가 있어. 병렬 구조 문제인데 이거는 동사 준동사가 아니고 긴 절의 밑줄이 있지. 얘들아, 긴 절의 밑줄이 있어. 무슨 문제? 구조상의 평행 구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놈이랑 구조를 똑같이 맞춰. 얘들아, 지금 요거랑 구조 똑같니? 다르니? 이거는 뭐니? 콤마 ing 나오잖아. 무슨 구문이야? 분사구문이잖아. 아까 했잖아. 그리고 뒤에는 뭐야? 밑줄은 뭐야? 접속사, 주어, 동사, 접, 주, 동, 부사절이잖아, 부사절. 구조가 다르지. 틀렸어. 따라서 똑같이 분사 구문으로 고치자. 니네 중딩 때 분사 구문으로 고치는 거 했지? 자, 어떻게? 1단계. 접속사, 생략. 와열 생략. 그 다음에, 대인은 주절의 주어랑 똑같으면 생략, 안 똑같으면 안 생략인데, 지금 주절의 주어가 뭐니? 그 위에, the women and girls가 되겠죠. 얘랑 대이랑 똑같아, 달라. 해석해봐. 자, 처음부터. 남자들과 소년들은 싸우고 있었고요. 여자들과 소녀들은 공장에 있었어. 전쟁 물자들을 만들면서. 또는 그들이 돕고 있으면서. 그들이 누구야? 여자들, 소녀들 아니야. 똑같이 생략. 그 다음에 원형 ing. 뭘가 뭐가 돼? being이 되지, being. 그런데 분사 부문에서 빙은 또 뭐 돼? 생략돼. 결국 다 없어지고 헬핑만 남아. 마지막 4번. 앞에 or 병렬 구조 문제인데 눈치 깠다. 이거 눈치 까셔야 돼. whether A or B구나. 상관 접속사구나. 눈치 딱 까시고요. 그럼 어떻게 풀어? A와 형태를 맞춰줘. A가 to sleep니까 B도 to work가 되겠죠. 아이고, 자, 9시까지만 쉬고, 나머지는 20분이면 끝나.